육수를 투하한다. 육수 투하 간다. 찡. 근데 유튜브는 은근히 먹방이 조용히 먹어야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? 짭짭대는 거 싫어할걸? 난 쩝쩝대. 근데 먹을 때? 쩝쩝 안 되고 찹찹대.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때 시연이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보는 눈이 없어. 나는 영화 드라마 내가 재밌다고 딱 인생작 추천한 거 사람들 보고 다 그냥 박수쳐. 진짜 자기 드라마 여태까지 제일 재밌었던 거 뭔데? 나? 응. 연애의 발견. 이거 봐 내가 딱 얘기해줄게. 이거 보면은 진짜 시간 막 간다. 내 인생의 최고의 드라마 피고인. 이거는 본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. 아니면 시그널. 저는 심지어 영화를 여러분 진짜 나 거짓말 아니라 여기 탑1부터 100까지 거의 다 보거든? 그래서 나는 이제 볼 게 없어서 거기서 성인관으로 넘어가 성인관까지 다 봐. 근데 나 좀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그거 하시면 안 돼 같이? 뭐? 자동차 극장 같은 데 딱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딱 영화가 싹 나오는데 밖에는 너무 눈이 오네? 눈이 싹 오면서 이제 막 얘는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. 시전할게. 자, 중학교 때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 있어? 몇 명? 두 명. 이틀 사귀었는데 너무 집착이 쩌는 거야. 뭔 집착? 아니, 내 학원까지 따라오는 거야. 그리고 학원에 데려다 줬는데 학원에서 이제 나 공부한다고 안녕 하고 보냈는데 좀 있다가 또 학원 밑에 있는 거야. 나 그게 너무 싫은 거야. 그래서 헤어졌어. 바로 헤어진 거야? 어. 그래, 오케이. 그다음 한 명은? 한 명은 그냥 같은 학교 그냥 남자였는데 걔도 얼마 사귀지 않고 그냥 헤어졌어. 난 초등학교 3학년 때 나 여자친구 있었거든? 초3 때 올백이었어. 초3 때까지 초1, 초2, 초3 다 올백이었는데 걔가 수학 점수가 60점이라는 거야. 바로 정떨어져서 헤어졌어. 공부를 계속했으면 난 진짜 앞에 사자 달았어. 아, 뒤에 진짜 의사, 판사, 검사 중에 뭐 하나는 됐어. 마법사 말고요. 아,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여러분. 진짜로 초3 때 우리 집이 좀 이제 기울면서 이제 나는 이제 혼자서 그때 뭘 시작했냐, 초등학교 때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걸 그때 시작한 거야. 크레이지 아케이드 딱 눈 뜨면서 건주 같은 것도 이제 살랑살랑 눈 뜨면서 이제 게임에 대해서 내 직업은 게임이다 이러면서 이제 게임을 졸라 많이 한 거지. 진짜 그때가 게임 존나 재밌었어. 아, 진짜 메이플 저 초딩 때는 여러분 메이플 스토리 하면서 발록 원정대다 구해가지고 우리끼리 점프 존나 하면서 막 거기까지. 저희 초등학교 때는 솔직히 나가서 노는 게 더 많았어. 옥상 탈출, 경찰과 도둑, 경도. 그런 거 얼마나 재밌는데 진짜로. 그거 학종이 해가지고 안 했어? 막 이상 기술. 내가 궁금한 거 있어. 자기 학교 다닐 때 진짜 솔직하게 일진한테 맞아본 적 있어? No. 한 번도 없어? 나 남자애한테 맞아본 적 있어. 나 혼자한테 맞았다고? 1학년 때 초 1 때? 진짜 덩치 이만한 애한테 깍치다. 덩치 이만한 애가 한 대 빵! 사물함까지 날아간 거야. 저는 중학교 때, 난 중학교 때 맞은 적이 하다가 그 맥발 앞에서 어깨를 부딪혔다? 근데 내가 부딪힌 것도 아니야. 난 이렇게 길 가고 있는데 지가 와서 이렇게 부딪혀. 아니, 으악! 근데 그러다가 내가 여러분 싸움을 피하게 된 거는 진짜 내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딱 진학을 하면서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! 내 주먹으로 누군가를 때리면 이 사람은 죽겠다. 어? 왜 웃냐? 나도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으면 상상으로 많이 싸우는데. 상상으로 싸우면은 걔 죽인다 인정? 이게 뭔가 이게 머릿속에서 그걸 굴려보잖아. 예상 시나리오를. 그러니까 뭔가 저기 일진 저 맨 뒤에 보통 맨 뒤에 오른쪽 그 교육 알지? 맨 뒤에 오른쪽에 있는 새끼가 거의 일진이야. 거의 맨 뒤에 오는 새끼, 저 새끼가 뭐 존나 마음에 안 들어. 그럼 내가 수업 끝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그 새끼를 한 대 주먹을 딱 때리면은 이제 엎어지겠지? 거기다 이제 발로 싸커기 힘을 빡 하는 순간 걔 얼굴 코피가 다 터지면서 얼굴이 박살나겠구나. 아, 걔가 손 들어오는 거 막고 이렇게 제 아니지, 피하면서 훅을 딱 날리는 거지, 피하면서. 난 내가 손으로 다 막고. 그렇게? 중학교 3학년 때도 걔 깝치는 애들 한번 때리고 싶은데 걔가 안경을 꼈었네? 근데 안경 낀 애를 때리면 살인 미술해. 그래서 내가 진짜 안 때렸다니까. 상호 안경 쳐보자 궁금하다. 저는 이제 착해졌어요. 나는 아니 나는 이런 걸로 씨 절정하네. 가세요. 저 게임 좀 할게요.